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베나야 벤 에오야다라는 신하를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. 이러한 왕의 총애를 받게 된 베나야는 점점 오만해졌고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.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오만한 베나야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잔치에서 베나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. 너에게 부탁이 있다. 왕인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고 기쁜 자를 슬프게 만들 수 있는 반지다. 내게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내가 그 반지를 구해오라. 솔로몬 왕은 그런 반지가 세상에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감 넘치던 베나야는 그 반지를 자신이 꼭 구해오겠다며 길을 떠납니다. 베나야는 그 반지를 찾아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해진 6개월의 시간이 다 가도록 그 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. 빈손으로 시리에 빠져 돌아가던 길에 그는 한 시장에서 반지를 팔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.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인에게 말합니다.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고 기쁜 자를 슬프게 만드는 반지를 찾고 있어. 백발의 노인은 지그시 베나야의 얼굴을 살핀 후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반지를 그에게 건넵니다. 그 반지를 받아들며 놀라고 기쁜 베나야는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들여다보다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. 반지를 찾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은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나야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생각으로 그를 부릅니다. 신하들이 모두 베나야를 비웃는 가운데 자신이 가져온 반지를 정중히 왕에게 건네는 베나야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반지를 받아든 솔로몬 왕은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천천히 살피다 이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. 그 반지에 새겨진 히브리어 문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의미였습니다. 솔로몬 왕은 그 문구를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지혜까지도 덧없는 인생의 일부분이며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흙으로 사라질 것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? 그 또한 지나가고 말 것을 말입니다.